얼마 안 되는 가만히 보다 보면은 진짜 잘생겼다. 유하연아. 그러면 오늘 사실 하려고 했던 메인 컨텐츠가 네 이상형 월드컵이지. 너무 기대돼요. 아프리카 분들 엄청 잘생겼잖아요.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그냥 남자. 이상형이요? 네. 저 쌍꺼풀 없는 남자. 그리고 좀 과묵한 스타일. 과묵한. 네. 저도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. 그다음 약간 까만 사람. 그러면 연예인이라고 묻는 거보다는 애니 캐릭터 누구죠? 저 리바이요. 아 리바이. 그리고 연예인도 그래도 한번 물어보죠. 연예인은 제가 남자 연예인은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럼 애니 캐릭터 하면 바로 리바이 이런데 남자는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잠깐 박수. 그러면 트위치 남자 스트리머 중에서는 이상형 혹시 있어요? 아 기대가 되네요. 한번 가겠습니다. 어? 네, 아 알아요. 전개를 되게 잘... 어, 두 분 다 알아요. 최고님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쌍꺼풀이 없으신 분. 아 쌍꺼풀이. 네. 아 최고님이. 아 최고님 좀 쌍꺼풀이 짙은. 지금 진짜... 쌍꺼풀이 있으세요. 네. 또 롤도 잘하시고 그리고 난닝구님이랑 이제 클템님. 옛날 아주브 프로스트 이브리그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. 어? 리카님도? 어 진짜? 페페생생생 봤어요? 그 MLG 말하는 거예요? 네, MLG. 저 거기도 저 거기 무대도 따라다녔어요. 저 그 직관 갔는데? 저도 직관 갔. 아! 거기 계셨어요? 네, 저 있었죠. 뭐야? 와 뭐야? 우리 같은 장소에 있었어 그때. 뭐야? 아, 와 뭐야? 인연이네. 아 일단 그래서. 네, 그래서. 저기셨죠. 급탄님이. 네, 아 금강연아님은 혹시 손은병 이제 이렇게 헤어 아~ 스타일 헤어 디자이너? 네. 성병군 너무 잘생기셨는데요? 물론 결혼 이, 결혼하셨지만 아 그치 그럼 이건 그냥 이상형일 뿐인데 뭐 그냥 엄청 네, 잘생겼어. 사진 뭐 저 김기윤님이요. 왜냐면 김기윤님 네. 유튜브 진짜 많이 봤어요. 아 기윤 약간 김기윤? 이상형으로 한번 볼래요? 아 이상형으로? 네 남자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기윤 네 알겠습니다. 아 갱생제로님 남순님. 아 이거는 아, 방금 네. 너무 잘생기신 거 연예인 남순 느낌이잖아요. 네. 남순님 너무 잘 남순님이요. 남순님 너무 잘생기셨는데. 어, 빨정님 김윤아님. 저 윤아님이요. 너무 잘생기셨다. 이재동님 마린님.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웃는 게 너무 이쁘시다 마린님. 저 마린님이요. 웃으시는 게 너무 매력적. 아 웃는 게 예쁜. 네, 웃는 그런 게 너무 예뻐. 오 아니 이건 너무해. 이게 약간 형평성이 안 맞는다니까? 이게 기뉴다님이요. 기뉴다님 개인적으로 네. 되게 존경해요 살짝. 아, 어떤 방송을 볼 때 네. 되게 프로페셔널하다 그래야 되나? 그 기뉴다님 여자친구가 향이라는 아. 엄청 잘해준대요. 그리고 별명이 항아리예요. 나 이해했어요. 저는 그냥 이제 김태경님 아니 이게 너무 근데 팡이형님이요. 얼마 전에 메이플 간담회를 봤는데 아 간담회 아 그 30만 명이 봤다.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. 그리고 다음은 창현님 타영님. 저는 창현님이요. 창현님 너무 잘생기셨다. 쌍꺼풀 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? 그런가 봐요. 저 지금 인님들 감스트님? 아 이거 인집이 근데 요즘 이렇게 안 생겼어요. 요즘 이런 느낌. 아 제가 얼굴로만 보면 당연히 케이님인데 네. 제가 좀 방송할 때 재작년에 약간 우울할 때 있었거든요. 4병수 그거 제가 조회수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. 엄청 올렸을 거예요. 아, 저는 그거 빅맥송이 웃기던데 어딜 멈춰도 말을 안 해도 웃겨요. 장기빵이 순세고기 백일장 치즈 피클 양상추 딴딴딴딴 오늘 이 두 분은 네.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아 근데 제가 좀 웃는 거에 약한가 봐요. 아 참 쿡 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. 윤종님 할게요. 윤종님. 아 반응 진짜 재밌다. 아니 BJ분 맞아요? 아니 어 김민호님이요. 이상 어떡해. 이거 이짤 이름이 뭔지 알아요? 뭐예요? 아 잠깐만 맞춰볼게요. 파인애플. 치즈 감자 대가리. 어, 저 상호님이요. 호감. 아, 제가 기억하는 상호님은 너무 잘생긴 상호님이거든요. 이제 1단계, 2단계, 3단계. 아니, 어떡해.
아니 너무해. 제가 한번 네. 실수한 적도 있어요. 왜요? 이거 약간 진짜 뜨뜨님이 네. 오해할 것 같은데 네. 집에 가면서 네. 와 뜨뜨님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뜨뜨님한테 네. 보낸 거예요. 진짜 실수로 보낸 거예요. 실수로. 그랬더니 뜨뜨님이 아 감사합니다. 아니 그 뭐지? 저희 이제 얘기하잖아요. 다 그 말한 중에 뭔가 이렇게 딱 제스처를 했는데 세범님이 어머 진짜 너무 잘생겼다. 뜨뜨님이요. 진짜 잘생겼어요. 진짜. 네. 전수찬이랑 전수찬님이랑 스매님. 아 저 스매님이요. 오 이유는? 되게 이미지도 좋고 그리고 무슨 오지에너스 치킨 노래 영도를 많이 봤거든요. 아 그래요? 락진말이라고 하면 돼요? 네. 락진말 이젠 밤비가 내려와 널 데려와 저기 귀엽듯 대디적여 난 스매님 오케이 스매님이 얼마 안 되는 아. 아 반응 너무 재밌다. 저분인 것 같아요. 아, 저분? 뿔땡땡님도 잘생겼는데 에, 얼굴이 너무 재밌으시네요 진짜. 아 민규 어, 아니, 민규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아니. 민규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진을 좀 좋아해서 근데 아 옥규님 너무 귀엽게 생겼다. 네. 근데 제 이상형에는 약간 멀어요. 왠지 아 너무 귀여운 스타일을 내가 지켜줘야 될 것 아, 같아. 그리고 만식이랑 김준중 왜 사진이 저 만식님 아 근데 제가 항상 볼 때는 여자랑 같이 있어요. 어 맞아요 늘 여자랑 같이 있어요. 아 원래 그래요? 응. 전 정우님이요. 네. 왜냐면 쌍꺼풀이 확실히 없고 아, 아예 약간 이런 살짝, 날카로운 네, 약간 좋아. 눈이 날카로운 걸 제가 좋아해요. 쌍꺼풀 없고 날카로운 아, 아. 백크님은 서강순이란 밈이 있거든요. 아 그러면 연보성님으로 네, 쌍꺼풀 저, 진짜 짙으시지만 네. 인다님 대 킹님 킹기현 옛날 사진 보셨나요? 네 말랐을 때 다른 사람 같죠? 이런 PC방 알바생이 있었던 맨날 갔을 것 같아요 진짜. 저 여기서는 아. 임다님이요. 근데 김인호님은 뭔가 옆에 가면 말 못 걸 것 같아요. 저 스매님 가겠습니다. 너무 잘생기셔서 아 김인호님 여기 세다 어떡하지? 아, 근데 제일 어렵다 지금까지 중에 남수님 애기가 어떻게 아 진짜 이거 너무한다. 민규님이요. 아 이거는 아 황희연님 죄송합니다. 아 이거 아 네 아 오케이 남자 이상형으로 전 감스트님이요. 옆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. 그럼 감스트 그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. 네. 아까 그 빅맥 버전 뭐 옛날에 포병지 버전 살 빠진 버전 전 빅맥 버전이 차라리 난 것 같아요. 차라리요? 왜냐면 네. 살쪘을 때가 더 행복해 보여요. 그리고 근데 짤이 좀 둘 다 웃는 느낌 윤종님이요. 윤종님 아 이거 감스트님 네. 이게 약간 좀 찐 감성이 있어요. 그냥 한 명만 사귈 수 있다면 전 남순님은 안 돼요. 아니 감수트님 감수트님 그러면 아 결승전이 되게 제가 상상도 못한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네. 늘 나오는 게 이제 민장기님이나 뜨뜨가 거의 우승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뜨뜨님을 제가 실제로 안 만났다면 저도 뜨뜨님이었을 거예요. 아 근데 혹시 아 근데 말이 너무 많아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냥 저는 윤종님 가겠습니다. 오 아, 윤종님 너무 잘생기셨어. 혹시 남성 스트리머 월드컵도 있나요? 어? 아, 반대배 볼까요? 어 그럴까요? 응! 아 제가 골라볼까요? 저도 이제 반대로, 트위치 반대로. 잘 모르니까 빨리 고를게요. 저 캠찐찐이요. 근데 전 진짜 잘 몰라. 설명 혹시 어 매드라이프다! 아 근데 메라로 롤에 입덕하긴 했는데 플레임은 에헤 마음이 가는 대로 빨리 하세요. 아, 이거는 마음이 시키잖아. 약간 그 당시에 그 롤 선수 중에서 제일 물 마시는 짤 아, 그거 장난 아니었다. 녹두로님인데 옹냥이님 많이 들어봤는데 옹냥이님 아, 근데 저 왜 이렇게 다 모르겠죠? 얼굴만 봤어. 녹두로님 진짜 잘생겼어. 슈퍼마리오 하시고 게임 되게 잘하고 아 캐리언 알아요. 오키 아 쿠니 아 쿠니님 뵀다. 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느낌이 이상하네요, 그죠? 어 진짜요? 아, 어 나는 맨날 봐서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되게 이상하네. 쿠니 쿠니 워낙 그 트위치에서 맞아. 표식이요. 태사님 샘물남님 어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어 비슷하신데? 그럼 그냥 없는 편. 샤이
되게 느낌이 많이 달라졌네요. 그래도 프로스트 느낌으로 가죠. 아, 이때 친하니까. 정이 있지. 솔직히 페이커는 아 근데 자동님 느낌 많이 달라졌다. 옛날 좀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페이커는 내 너무 페이커. 사진도 맞아. 잘 나오네요. 물론 어! 저 랄루님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었는데 비트코인 아, 아, 네. 그냥 방송 키는 거고 네. 어? 주식으로 엄청 많이 버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본 건 이런 거긴 했는데 아 근데 최근에 본 영상이 이렇게 웃겼어요. 근데 랄루님도 옛날 사진 아 옛날 진짜? 볼까요? 영상 봤거든요? 네 이렇지 않아요? 진짜 잘생겼어요. 진짜? 왜요? 맞아? 왜 어쩌다가 아 괴물주님은 저랑 아예 안 겹치는 근데 되게 스윗해요. 얼마 전에 플랫폼 대전할 때 선생님으로 모셨거든요? 네. 저한테 다 맞춰주신다 그러고 근데 심지어 목소리가 너무 좋아. 어 근데 저는 롤 영상만 봐가지고 네 거기 보면은 막 잉 막 이거밖에 없잖아. 근데 아 괴물주님으로 하겠습니다. 네. 자 전 녹두로님 하겠습니다. 어 캡틴잭님 그 키가 되게 크시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아, 근데 아마 올라가실 테니까 진짜 잘생겼어. 프로스트 프로스트였기 때문에 근데 페이커는 페이커인 것 같아요. 네 잘생기지 않았어요? 풍월.. 어 이거 풍월령님 아 풍월령 아.. 어려운데 제가 DRX 팬인데 그리고 이제 랄루님은 주식 영상이 재밌고요. 비트코인 영상이 제일 웃겼어. 그리고 아, 걔는, 말을 잘해 얘는. 사기치면 진짜 대단하게 사기칠 수 있어. 근데 사기 당하면서 살잖아. 그니까 태준이도 진짜 고마운 친구라 얘도 진짜 대단하게 맞아요. 태준이가 맞아요. 그냥 발 벗고 도와줬어요. 진짜 맞아요. 본인 일처럼 도와줬어. 네. 제가 그때 네. 미국에 E3라고 해서 게임쇼 큰 거 있거든요? 거기 갔는데 뜬금없이 태준님이 온다는 거예요. 그날 저녁에 제 방으로 온다는 거예요. 뭐지? 이 사람 설마 미국까지 온 이유가 나를 설마 막 이렇게 해서요. 근데 그게 아니고 태준님 네. 리카님 얘기 도와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려고 맞아 뭐 진짜 고맙죠. 그래도 개멋지지 귀여워. 아, 캡틴잭 페이커 아 놀랐어. 어떡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. 저는 플레임님 하겠습니다. 샤이님 어 진짜 찐팬이구나. 플레임님 가겠습니다. 오~ 네 사실은 페이커님 페이커님 아 페이커를 하려고 했는데 아 저였어도 페이커님 1등이었어요.